요한복음 17장 20절로부터 26절입니다. 내가 비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 아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싸웠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다음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는 우리 같은 미래의 신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신기해요. 주님이 우리 같은 신자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를 하셨다 하는 생각을 하면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간단히 돌아보자면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 하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에게도 좀 달라 그런 기도를 하셨죠.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거룩하게 보존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세 번째 미래의 신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참 예수님은 선견지명이 있으셨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를 묵상해보면 이 기도야말로 현시대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기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세우실 교회의 미래 모습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 이런 기도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는 약 6절에 해당하는 기도인데요. 이걸 정리해 보려니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탁 끼워지지가 않아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설교자로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6절의 기도를 읽으니까 자꾸 빙빙 돌아요. 그러다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거는 한 가지 기도다. 6절에 있는 기도는 단 한 가지 기도인데 그 한 가지 기도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 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All of them may be one father. 아버지 저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구절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푸는 단 하나의 단어는 하나됨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말씀이 이 하나됨과 관련된 여러 주제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하나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됨의 세계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됨이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됨의 성격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믿는 자가 하나 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됨이에요. 21절 상반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2절 하반절에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됨을 얘기할 때 먼저 우리가 물어야 될 게 누가 누구하고 하나가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답은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 그리고 그들입니다. 그들 속에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 믿을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죠. 나와 너가 하나 되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하나됨의 의미는 A와 B가 하나 되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A들과 B들이 하나 되는 하나됨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하나됨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건물을 지을 때 벽돌과 벽돌이 만나서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벽돌만 쌓으면 비바람이 몰아치면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라고 하는 접착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이 단지 인간들을 갖다 모아놓은 인간 바벨탑을 세울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인간들의 하나됨이 아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핵심 요소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귐을 갖습니다. 목장 안에 사귑니다. 그런데 그 사귐 속에 나와 너만 있으면 하나, 그 하나됨은, 나와 너의 하나됨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삶이 모범이 되어서 예수님을 높이는 하나됨이어야 합니다. 인간들의 자기 주장의 목소리, 자기가 옳다고 하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우선시되는 하나됨을 성경은 하나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하나됨의 성격입니다. 이렇게 하나 될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믿는 자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그 믿는 자들의 하나됨이야말로 세상에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믿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의 하나됨은요, 세상을 향해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믿는 자의 일치는 세상을 향해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반대로 믿는 자의 불일치는 세상에 보내는 또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인데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별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메시지를 보내고, 웅변적으로 보내고 드라마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보았더니 뜻밖에도 그들은 기대를 뛰어넘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예,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 친구 집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고양이하고 개하고 잘 지내요. 가끔 좀 우르릉거리긴 하지만 잘 지내더라고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에다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이 이야기는 마크 트웨인이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우리의 현실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나요?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됨은 복음 전파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됨으로써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온전해지고 싶죠? 혼자 온전해지고 싶죠? 근데 혼자 온전하고 싶어서 아주 애쓰고 기도도 많이 하고 삼기도 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싸우기 시작하죠? 왜? 혼자 온전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통해 온전해 이르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리함은. 이 말씀은 하나됨을 이루려면 각자의 온전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 되는 것이 온전함을 이루는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말씀.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될 때 가정이 온전해지는 것.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은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쓸쓸해요. 하나 되어서 온전해지지 않으면 뭔가 쓸쓸해. 뭔가 허전해. 내가 아무리 뭐를 성취했어도 뭔가 온전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의 온전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두려움과 미움을 이기고 사랑하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합하게 하시고 마귀는 분열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마귀는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격려하고 칭찬하시며 마귀는 고발하고 투쟁합니다. 어디든지 분열하고 다투며 싸우는 것은 마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일치하고 연합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발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됨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한 장의 유리 조각이 깨지면 말입니다. 산산조각이 나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깨진 유리 조각을 통해서 스테인글라스를 만드시는 분이셔. 여러 색깔과 모양이 조화된 스테인글라스는 오히려 한 통으로 된 유리보다 더 훨씬 아름답습니다. 각 교회마다 개개의 성도마다 고유한 빛깔을 내면서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세상에 복음을 비추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해지는 길이다. 네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됨의 전환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가 작년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했죠.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가서 고넬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 이방 전도의 전환점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겠다,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전환점을 우리가 어디서 가질 것이냐 하는 그것은 2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는 말씀 속에서 저는 그 진리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만 사랑한 게 아니고 믿는 모든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또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자녀를 둔 부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쓴 에세이예요. 천국에서 쓴 에세이인데 천국에선 성경을 10번 읽어가지고는 성경 보았다는 말도 못 꺼냅니다. 성경을 100번 읽었으면 그놈 성경 좀 읽었구나 라고 한답니다. 성경을 200번쯤 읽었다 싶으면 아, 그놈 성경 공부시키면 좀 이해하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뒷집에 새로 천국 온 사람이 성경을 300번 읽었다고 자랑하다가 천사들과 성경 인물을 놓고 빙고 게임을 하다가 엄청나게 창피를 당하고는 다시는 성경을 읽었다고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요전에 성경을 600번 읽었다는 권사님이 예수님 앞에서 성경을 외우다가 글씨 하나 틀려서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허허허 웃으시면서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하늘이 떠나가도록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아마 성경을 1000번은 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초신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겨우 한 번 읽고서 사고로 죽어가지고 천국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거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성경은 그저 사랑입니다. 이렇게 대답.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쓰다듬으면서 네가 성경을 제대로 아는구나, 제대로 아는구나 하고 칭찬했다는 나는 성경을 1000번 읽었다는 사람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성경의 맥은 뭐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만 더 사랑하셔야 한다고 생떼를 부리는 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사랑하는 것을 피해 다니면서 숨는 것은 아주 삶이 고단합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처럼 죽어야, 그게 주님의 사랑법이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법을 배우고 내가 죽으면 우리는 살아나겠죠.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 깨달은 사람은 절반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 사실에 감격해도 절반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받은 것처럼 나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로마서 12장 이후에 구원받은 감격,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깨달음의 감격은 교회론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적용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감격이 적용되면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계속 반복되는 것은 로마서 12장 이후를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는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갓난 아이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부모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한 겁니다.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서로 마음으로 받고 사랑하며 함께하는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4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15장 1절.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들과 하나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방향 전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됨과 영광의 공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죽으면 다 함께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여,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 있는 곳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느 곳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처음에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에게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된 자에게 자기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그 영광도 너희들을 보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합니다. 율법을 받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처음 소명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은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과 함께 나를 보면 못 살지만 조금 보여주겠다, 그래서 모세를 반석 틈에 숨기시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지나가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만 보았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궁극적인 생명이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마치 가로 세로가 1마일씩 되어 있는 퍼즐이 있는데 그 가로 세로 1마일의 퍼즐이 1만 개가 있는데 그 위에 개미가 지금 하나 걸어가고 있는데 그 개미가 퍼즐 전체를 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과 공유했던 그 영광을 하나 된 자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11절에서 거룩하신 아버지요 라고 불렀던 그 호칭을 25절에서는 의로우신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았고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주신 것은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큰 부분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저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경험하게 될 새로운 세계가 남아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를 마치고 계십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기도는 예언적인 기도요, 심혈을 기울인 기도예요. 이 예수님의 기도는 피 끓는 기도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드린 사역의 결산의 기도요, 유언적인 기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유언이나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은 귀중한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17장도 중요한 우리를 위해 하는 유언적 기도요, 지금도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 공부 모임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여자 성도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에게 큰 영적 좌절이 찾아왔어요.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웬일인지 제 마음이 시그만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옛날의 제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도 식어졌고요,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잃어버린 뜨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도님이 어떻게 회심했는지 내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잠시 생각해 보면서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을 때 처음에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 죄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힘이 들었습니다. 결국 나는 내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주 예수께서 생명과 평안을 주실 것을 믿고 십자가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때 내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던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은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만 의지하였는데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는 왜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성도님의 마음이 아무리 차갑고 어둡다 할지라도 바르게 만들려고 억지로 애쓰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저는 십자가만 붙잡습니다. 주님, 주님은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나를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십시오. 주님께서만 영적 메마름에서 미움의 마음에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합니다. A.T. 라버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름답게 표현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이 기도는 장미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의 향기에 흠뻑 취하게 하며 또한 그것은 어느 정도 유쾌하면서 은은하게 흐르는 음악의 선율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는 이 기도문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에 결코 실증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남의 기도를 듣는 거 쉽지 않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훔쳐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장미꽃 향기와 같고 은은히 흐르는 아름다운 선율로 같다. 그런 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삼고 좌우명으로 삼으십시다. 주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신지를 알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사랑 가운데 이미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한 영원히 하시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향해 우리 모두 흠뻑 취합시다. 그리고 이 주님의 기도가 노래가 되어 우리 마음에 계속 메아리치고 동일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배단이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